계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제갈건입니다. 제갈건이라고요? 아, 시청말로 쌉 된다라는 거예요. 예. 네. 네, 오랜만이에요. 네. 아, 요것만 봐도 이제 웃기네, 진짜. 예, 네, 요즘 뭐 제갈건 형님 때문에 제가 뭐 잊혀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또 수면 위로 대가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. 네. 사람들이 제갈건이라는 사람을 보고 카진성을 네. 점점 잊어간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네. 시청말로 쌉 됐다라는 거예요. 네. 자, 아무튼. 예. 네. 오늘 이 투스카니를 웬일로 또 공개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고. 자, 우리 투스카니를 제가 딱 갖고 왔는데 갬성의 어떤 짜세의 어떤 끝판왕 제가 읽은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라가리 완판치 꽂는 걸로 인상적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짜세 다시 운전으로 공도의 제왕으로다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투스카니가 지금 제가 얼핏 봐도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는데 좀 속된 말로 좀 썩차 같은데 좀 연식이나 뭐 키로수 네.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. 자, 요 투스카니 같은 경우에, 로스카니 같은 경우에는 2007년식이 되겠고요. 굉장히 램성 뒤져버리는 지구 다섯 바퀴를 매다 꺾어버렸을 것 같은 27만 킬로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. 27만 킬로? 21만 킬로가 되겠어요. 그 정도면은 뭐, 카진성님 같은 분한테는 이제 좀 엔진의 길 좀 났다 이 정도죠? 그렇죠. 뭐, 이제 정비사한테 한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정도 생각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아직까지 한 번도 카센터 가보신 적은 없고? 사고 나서는 가진 않았어요. 엔진 오일 저기 누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막 그 변속할 때 아마 이렇게 막 누유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나 가는 거지. 예, 별로 이렇게 안 가요 저는 사실은. 아, 이거 근데 중고차로 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중고차로 얼마에 사신 건가요? 이거 중고가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이게 뭐 200? 뭐 두 장? 두 장에 샀어요. 두 장 정도. 큰 거 두 장? 예, 큰 거 두 장 정도. 근데 200이면 싸게 잘 사신 거 같아요. 굉장히 그 우리 차주님께서 저희가 또 라진성의 대가리를 딱 보시더니 딱 말투 라진성입니다 하니까 바로 100 빼드릴게요 라가리가 나오더라고요. 아, 원래 300이었는데? 그렇죠, 무조건 나오죠. 예. 전액 현금을 하셨나요? 전액 현금은 좀 부담스럽고 예. 30만 원 드린 다음에 예. 뭐 이렇게 캐피탈 그런 거 끼지 말고 예. 5만 원씩 해가지고 아깝도록 하자고 했어요. 개인 할부로? 그렇죠, 라진성이니까 신용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. 예. 따라하지 마세요. 예. 지금 현재 이 네? 투스카니 2007년식이 한 달 유지비가 얼마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. 뭐 기름값이라든가 네. 보험비 이런 거 한 얼마 내시는지. 일단은 기름값은 제가 이거 뭐 데일리로 타질 않고 이제 뭐 라니발 깡통을 타고 다니긴 하는데 주말에 좀 쏘고 다니고 이제 뭐 저녁 때 이제 약간 야밤 있잖아 칠흑 같은 야밤 때 비 쳐 내리거나 이럴 때 렉시 애송이 쳐 들으면서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쏘고 다닐 때 실질적으로 저는 뭐 그냥 완벽하게 5천 6천 RPM 쳐버리기 때문에 뭐 연비 한 4, 5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네. 한 달에 기름값으로 한 20만 원 됐나요? 기름값으로 한 35만 원 정도 쓰는 거 같아요. 35만 원? 네, 네. 고급류 넣으세요? 아니요, 고급류 같은 거는 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지포 이런 거에다가 넣는 것이지 이런 개 썩다리에다가는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신나 이런 거 넣어야 돼요 사실은. 가끔 경유 넣고 그러진 않으시죠? 비싸서. 경유는 안 넣고 그냥 신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조금 섞어주고 영양제로. 그렇죠, 조금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정신 차려 엔진이.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때요? 이게 스포츠카라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뭐 알파의 구형 뭐 비싼 거 뭐 지포 머스텍 이런 얘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. 예, 차 자체가 이미 보험사에서도 거의 뭐 썩다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카 할증 뭐 그런 거 스포츠카 할증 그런 건 없습니다. 예. 없어요? 없어요. 그냥 지금 예. 하진성님이 예. 30대 중반이잖아요. 그렇죠. 1년에 보험료 얼마 내세요? 1년에 보험료 이게 뭐 70인가 80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씩은 때려받고 다니니까. 아, 예, 뭐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7, 80 그런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자, 그러면 아무튼 이 차를 굉장히 아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. 어떤 이 투스카니만의 예. 좀 장점이 있을까요? 진짜 내 차가 이거 하나만큼은 네. 알파를 안 부럽다. 이게 그래도 이 GTS 뭐 6단 아주 수동 모델이에요. 굉장히 그 아주 레어한 모델이에요. 네. 아, 수동 모델이에요? 네, 원래 5단인데 네. 이거는 어떻게 대가리를 잘 써가지고 현대 모다스에서 6단으로 꽂은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일반 투스카니는 5단 미션인데 얘는 네. 6단 미션이다. 네, 그리고 LED가 네. HID인가 뭔가 있어요. 네. 네, 그 대가리 아픈 게 두 발이 딱 꽂혀 있어요. 노란 등망. 네. 그런 거지 같은 등은 안 달려 있습니다. 아, 하얀 등이 나와요? 예. 네. 2007년식인데? 그게 있어요. 근데 이게 한쪽이 네. 얼마 전에 야마가 나가지고 지금 붕해발이가 됐습니다. 네. 한쪽밖에 안 나와요? 네, 관심법 때려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아, 좋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 차를 되게 네. 아끼신다고 했는데, 네.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네. 좀 단차가 심한 것 같아요. 휜다하고 범퍼하고. 아, 높낮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?
아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천하제일 그 스포티지 대회 했는데 네. 그 차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왠지 좀 썩다리 같아가지고 조금 엣지를 좀 줬어요. 아 엣지를 준 네, 거예요? 발로 살짝 걷어찼는데 여기가 네. 단차가 아 이렇게 갬성 있게 올라온 것이죠. 아 네. 사고 난 건 아니고 직접 하신 거네요? 네 그냥 뭐 가끔씩 갈겨요. 발로 걷어차고 아. 이래야 정신 차리죠. 네. 혹시 여기 요 백미라 요것도 네. 좀 걸어차신 건가요? 아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딱 그 저기 어디 길가 옆에 오락실 옆에 딱 세워놓고선 짤짤이 밖으로 좀 갔거든요. 네, 거기 앞에 거기 뭐야 그거 메탈슬러그 그거 문방구 네. 앞에 있어가지고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렁신 나간 진짜 뻥 아니고 뭐 그런 거 없고 이 렁신 나간 그 저기 뭐야 대림동이었어요. 네. 네, 렁신 나간 그 교포 친구가 네. 네, 쳐받고 튀더라고요. 아 진짜로? 네, 네, 그래가지고, 네, 그래가지고 바로 리플리 팔로마. 자 그런데 아무리 네. 이 투스카니가 좋은 차라고 해도 네. 아무래도 좀 2인승이고 차가 좁고 하다 보니까 네네.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, 직접 타보시니까 이 투스카니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?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하셨어요. 이게 조금 이제 스포츠카하고 자세가 낮잖아요. 네. 이제 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롱고차 파괴도 동생 같은 멧돼지 새끼들 타면은 대가리 단다고 맨날 칭얼칭얼 돼요. 싸대기 쥐샴맥이 막 올려버리는 거 나가리 다 털어버리고. 네. 너무 좁다. 네, 너무 좁아요. 네. 네. 안에 한번 실내 공간 한번 볼 수 있어요? 네, 뭐 아무나한테나 공간 하는 것이 아닌데 네. 그래도 또 20만 찍었다고 아주 깝싸는 원래 롱고차가 왔기 때문에 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 산다고 해봐야 나 안 팔아요. 예, 봐요 간지 다시. 오 라세가 나오죠. 로르쉐는 뭐 아가리 깔 수가 없어 이런 데서. 이거 근데 시트는 네. 레드 시트인 거 알겠는데 네. 이런 도어 트림하고 대시보드도 빨간 색깔로 직접 다 하신 건가요? 이거 이 도어 트림 같은 거는 직접 할 수는 없고요.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전문가가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그 저기 뭐야 주안 쪽 인천 있잖아요. 거기 네. 아주 무서운데 거기 형들이 칼제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잭나이프 가지고 샥샥샥샥 하니까 밤에 뭐 한 3만 원이랑 그 다음에 광어회 사주니까 해주더라고요. 야 근데 이거 어쩐지 네.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네. 실내가 싹 돼 있으니까 네. 진짜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 짐승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약간 네. 이게 뭐냐면은 그 고라니 가죽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.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네. 수달 대가리 그 가죽으로 벗겨가지고 기왕 어차피 실내 보여주신 네. 김에 네. 트렁크도 한번 보여주세요. 트렁크 한번 아 네. 트렁크. 진짜 이거 뭐 네. 미리 뭐 촬영한다고 청소하고 그런 거 없죠? 네 저 같은 뭐 칼제비들은 여기 항상 뭐 연장들이 많은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한번 간지 뒤져버리게 자 런동 트렁크 그딴 게 어딨어요. 옛날에 힘을 올리는 것이지. 네. 보니까 지금 뭐 슬리퍼 네. 같은 게 있고 네 슬리퍼 그 슬리피 네. 새끼도 하나 있고요 여기 네. 네. 아니 저기 근데 가방이 큰 게 보이는데 저 네. 가방 안에 뭐 연장 같은 게 들어있는 건가요? 네 이게 왜냐면 제가 굉장히 그 쫓기는 몸이다 보니까 항상 그 이렇게 변장도 해야 되고 네. 네, 간지를 좀 지켜야 되기 가방 때문에 가방 좀 한번 보여주세요. 네 가방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요런 뚫어뽕 같은 거 네, 뚫어뽕 같은 거 아니 네. 변기 닦는 거 아니에요? 네. 바로 렁신 나간 새끼들 있잖아요. 네. 뭐 처음부터 렌치로 아가리 뻐갤 수는 없잖아요. 네. 네. 이런 걸로 바로 그냥 꽂아 버리는 거죠. 살짝 겁 좀 주고. 네, 겁 좀 주고. 네.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? 뭐 옷도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다음에 뭐냐면 이런 네, 드래곤 모니, 네, 이런 거. 유니폼. 네, 바람막이죠. 아, 네, 이런 거 딱 입어주면은 네. 바로 야구 때릴 것 같잖아요. 아. 야구장만 느낌. 그러니까 분명 카진성님이 되게 네. 패션 센스가 좋아요. 네. 패션 센스가 굉장합니다. 막 네. 날간색 이런 옷들도 네. 있고 야. 네. 한 3개씩은 갖고 다녀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이 바지 보세요. 이거 오. 완전히 삐에로 바지 있잖아요. 잠깐만 바지 네.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. 네. 이거 슬리피 형님께서 저 줬어요. 왼쪽은 검은색인데 네. 오른쪽은 빨간색이네요. 네 간지다시가 뒤지죠. 근데 슬리피 형님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야 이거 뭐 썰려고 해도 썰 수가 없어요. 너무 길어요. 야 다리 차이 이거 한 이 정도 썰어야 되더라고. 이거 사람 새끼인가 싶어요. 이거 썼는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수선을 못하겠네. 그래서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계시고. 네 그렇죠. 근데 보니까 트렁크가 그래도 네. 은근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아 이게 정리가 잘 돼 보이는데 아니 왜냐면은 네. 저는 워낙 상남자시니까 아 그렇죠. 진짜로 막 여기다 네. 막 그냥 막 짐승 대가리 막 굴러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. 은근히 깔끔해요. 깔끔해요. 오늘 또 제가 방송한다고 뱀성 네. 있게만 딱 왔습니다. 아. 네.